온도도 좀 추우신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좀 질문하실 분 뭐 손 드시면 제가 일단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제가 총재님의 정책을 유심히 보면서 굉장히 그 뛰어난 정책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각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물의 그 물의 정책을, 그러니까 물의 시대의 대통령이시고 현재 대통령은 불의 대통령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전에 산불이나 기타 등등의 이 불의 시대를 예고를 하셨는데 2020년에 특히 3차월의 위기, 이게 그 불의 위기라는 것이 혹시 한반도에 우리가 그 불을 보게 될까,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혹시 한반도의 핵이 한반도에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은 낙동강이나 청계천 주로 물줄기를 건드려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감옥을 감으로써 물 대통령 그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은 물이 많을 때는 휩쓸어버려요. 휩쓸어버려요. 그 사람의 치적을 다 물로 휩쓸어버려요. 물은 적당히 있어야 나무가 살지 양이 많으면 물이 폭탄이라. 그래서 청계천만 만들었으면 될 텐데 저기 낙동강과 여러 강을 네 개 강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 재앙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불의 대통령이니까 불에 의해서 또 쫓겨나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촛불 시위, 탄핵, 국회 가서 개헌 이런 걸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4년 안에 쫓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청와대는 구판이 벌어져서 이상스럽게 많이 잡혀가고 이상한 구설수가 일어났다. 그것도 내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한민족의 미래는 물과 불이 휩쓸고 간 다음에 내가 나타나. 나는 무국이니까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불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도래했죠. 우리 민족은 지도자를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났어. 꼭 만났다 하면 불 아니면 물. 이런 지도자를 만나니까 한쪽이 꼭 죽어야 돼. 한쪽이 일어나면 한쪽이 죽고 불이 일어나면 물이 죽고 이런 군인이 일어나면 장면 총기를 내서 석학들이 다 쫓겨나고 뭐 이런 어떤 칼이 나오면 연필이 쫓겨나고 연필이 오면 칼이 쫓겨나고 이런 걸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연필도 관계 없고 칼도 관계 없어. 내 앞에서는 칼은 녹아버리고 연필은 부러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지. 그게 내가 올 때는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려 우리 민족의 지도, 대한민국 지도는 열쇠 고리와 같아가지고 열쇠 구멍이야. 이 작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자가 한반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 열쇠만 꽂으면 한반도는 시동이 걸려요. 전 세계가 시동이 걸려요. 세계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열쇠 구멍 같은 한반도에 영적 지도자가 출현한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 출현이 첫째 여러분의 행운이야. 그게 202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나온 혼이 담긴 정책이야. 그게 삼삼정책이야. 그걸 금년부터 국민들이 제대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 지도자의 출현, 둘째, 영적 지도자의 혼이 담긴 정책, 셋째, 선거를 통한 영적 지도자가 당선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이 세계 메커니즘에 의해서 완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포용하는 정책으로 헌법을 바꿔버리고 대통령 되어서 헌법을 바꾸고 헌법 제1조에 이데올로기를 빼버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가지고 밥 못 먹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씩 월 받고 65세가 넘으면 한 사람당 노인수당 70만원까지 해서 220, 부부 440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를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이게 헌법 1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1조에 의식주, 2조에 100% 인권보장. 대한민국 국민은 첫 번째는 중산층 이상을 보장받는 게 헌법 1조예요.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인권과 생명을 존중받는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헌법 제2조인데 헌법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헌법을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이렇게 바꿔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없이는 한반도는 바꿀 수 없다. 그냥 정치인들과는 안 됩니다. 우리 3.3 정책은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영적 지도자의 출현. 둘째, 영적 지도자의 권능. 셋째, 영적 지도자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혼이 담긴 정책. 뭐 이런 메커니즘이 한반도를 이제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를 현재 한 700명 냈어요. 현재 650명인가? 오늘 중으로 한 600명, 700명이 될 텐데 700명을 냈는데 이번 선거에 그래도 한 1500명 정도는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당 300만원씩 내고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장난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400명이 아직 안 되죠? 그냥 우리가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 등록을 이렇게 국가혁명당으로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처음. 그리고 국가혁명배당당을 만든 지가 지금 8월 15일 날 만들었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신문의 김대기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3.3정책을 보니까요. 국가혁명배당금이라는 3.3정책을 보니까 모두 지금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에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가족에 합치면 24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65세가 넘어가면 70만 원. 네, 70만원씩 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조금 전에 440.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에 대한 예산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모두 뭐 정당혁명, 결혼혁명 다 혁명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다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뭐 생계비, 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말씀 예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만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죠.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은 절약되는 돈이 1조 8천억 1년에 보좌관 3천명 국회의원까지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매년 1조 8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원 월급이 8,650억 뭐 그다음 보좌관 월급, 자동차 운영비 뭐 여행비 이런 거 전체 다 해서 국회의원이 쓰는 돈이 1년에 1조 8천억이고 지자체 의원을 폐지합니다.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임명하고 선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8천억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월급 7,500억 그 다음에 판공비 기타 쓰는 것이 합쳐서 지자체가 1년에 1조 5천억 뭐 그 다음에 선심성공사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낭비하는 그런 선심성 공사 그리고 또 기타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은 512조 가운데
300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까 국회의원 또 지자조의원 폐지함으로써 약 4조가 절약됐듯이 국가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서울 시내 버스 6대 도시에 버스 보조금이 서울시는 6천억을 지원하고 또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고 뭐 그뿐이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지금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국가 예산이 무슨 손방망이처럼 자기들 호주의 개인 돈처럼 전부 옆으로 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약 60%를 줄여서 그걸 국민들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연말 되면 예산이 남은 공무원은 자찬을 시켜요. 근데 예산을 회식을 하든 뭘 하든 다 써야 돼요. 이런 이상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살림살이가 꼼꼼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국가 예산 낭비 막아가지고 여러분 포켓으로 통장으로 매달 150만원씩 65세 이상은 개인당 220만원씩 꽂아드리겠다. 그러면은 또 모든 개인들은 한 세대당 부채를 5억씩을 갚아주겠다. 그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억씩을 갚아주는데 시골의 아버지가 농협에 빚이 5억, 서울에 있는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이 몇 억, 그러면 세대가 다르니까 그 집안은 10억의 빚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빚 다 없어져요. 아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또 아들 빚도 5억까지 갚아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든 빚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10억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아파트 집에서 10억 쓰는 사람은 5억까지만 갚아줘. 그러나 5억만 갚아줘도 어딥니까? 우리 대다수 1500, 400조의 가계 부채는 대통령 되고 나서 즉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 뭐냐? 빚 갚아주는 당, 국가행정 배당금 당, 빚 안 갚아주는 당, 다른 당.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빚을 이번에 갚고 싶다. 국가에 있는 배당금다. 지금은 빚 갚아요. 5억씩 갚아줘. 그런데 빚 가지고 열심히 노래가지고 맨날 은행에 이자 내고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당 찍겠다. 찍으세요. 우리 당 안 찍어줘도 돼.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내 빚을 갚는 당을 찍느냐? 뭐 돈 10원도 안 주는 당을 찍느냐? 알아서 하시지.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펴달라고 구분하자. 여러분이 빚 갚고 은행 이자 안 내고 싶으면 아니 그냥 국가인맹 배당금 당 찍으면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든 다 갚아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해결하는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예산 300조 줄였죠. 그 다음에 또 세입이 세수 증가가 500조가 나와. 어디서 나오냐? 500만 특수사업자, 미국 말하는 브로커. 특수사업자 번호를 남발해 줍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100% 다 줘요. 그 왜 해주냐? 전까지한테도 해줘요. 왜 해주냐?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를 만든다는 건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주니까 실업자들은 다 할 겁니다. 막 직장 있는 사람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줘도 수당이 나와. 복덕방에 집을 소개해줘도 수당이 나와.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뭘 연결해주면 중간에 브로커 수입이 나온 걸 세금 계산서만 끊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세수가 100조가 늘어. 그 다음에 교도소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겨놓고 강력범을 위해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벌금제로 바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해줬는데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나? 한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잡았느냐? 그 사람은 벌금 2조 그냥 풀어줘. 무슨 이해가죠? 그럼 우리는
그만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1년에 100조가 들어가요. 그러면 300조 남은 거하고 200조 늘어났죠? 500조죠? 그 다음에 부자들 세금 포탈하는 게 연간 250조 정도 돼요. 이건 세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세금 제도를만 활용하면은 연간 200조 세수가 증가돼요. 여러분 말이에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부자들의 탈세는 철저히 받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인세를 5%만 올리면 100조, 200조가 더 늘어나. 예를 들어서 세수가 늘어나는 거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낮춰주고 탈세는 철저히 막아서 한 200조가 더 늘어나. 그럼 또 200조가 추가됐죠. 또 36가지 세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그러면 세금이 100조가 더 늘어나. 이렇게 해서 세금이 500조가 나오고 300조가 절약해. 그러니까 500조 세수 증가, 300조 절감. 얼마죠? 800조죠? 20살부터 150만원씩 주고 해도 그 돈이 연간 300조 이상이 매년 남아. 그러면 세금 깎아줘. 알겠죠? 어디서 나오는지 아까 우리 여성 기자님이 물으셨는데 예산은 남아 돌아간다는 거. 매년 300조가 남아 돌아간다. 그런데 5억씩 빚은 어떻게 갚으리냐? 1400조. 1년 예산은 512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5억씩은 어떻게 집집마다 5억을 어떻게 갚아주냐? 간단해요. 1400조. 대통령 된 첫 해에 2000조를 양적 완화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2000조를 찍어내요. 찍어내서 풀어요. 빚 다 갚아줘. 일본 수상이 2012년에 아베가 2012년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6,500조를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일본 경제가 그 바람에 잘 돌아가요. 그 양적 완화하기 전에 일본에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화폐 통화율이, 화폐 유동률, 화폐가 돌아가는 이 통화율이 10%예요. 그런데 OECD 20개국 전체가 화폐 통화율이 30%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달아났다는 거야. 어딘가 없어졌다는 거야. 어디로 없어졌느냐? 미국으로 달러로 바꿔서 빼돌리지, 부자들은. 뭐, 그냥 대기업들은 월남이나 미얀마나 다 투자해버리지. 또 북한에 전쟁 난다니까 달러로 바꾸지. 그런 돈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회사가 판을 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찍어놓으면 돈이 어디로 사라져. 또 마늘밭에다가 5만원짜리 갖다 들이 묻어버리지. 뭐,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숨어 다녀.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2000조를 첫 해에 딱 하면은 빚은 싹 갚아버려.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이 나오니까 시중에 돈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확 돌아갑니다. 일본이 지금부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2020년까지 8년간 했는데 8년 전에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양적 완화 4천조를 했어요. 400조를 한 기억이 있는, 기록이 있는데, 일본이 약 7,000조의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경제가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남북 분단국이니까, 마늘밭, 미국,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왜? 전쟁 남은 이 내 재산이 거지가 돼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가 안 생겨. 그걸 생각 안 하고 돈을 안 찍어내니까 우리 국민은 돈 구경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돈을 더 찍어서 우리도 화폐 통화율을 적어도 30%까지는 올리겠다. 그래야 뭐 장사가 되지. 안 그러면 가게 문 다 닫아버려요. 돈은 나가서 써야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상류층 탈세에 관한
그 세수 확보에 내가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나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법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은 부가세 자료를 만들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최고의 세무서 국세청의 전문가들을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고용하고 있어요. 탈세의 전도사들입니다. 아주 거기에 탈세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런 식에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은 맨날 밥 줬던 개마냥 항상 부익부빈익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든 안 남았든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 딱 세금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 홍콩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적자 봤습니다. 뭐 매입자를 만들어서 뭐 이거 공제받고 이런 식으로 세금 제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이 얼마? 그 매출이 1조다. 그러면 얼마가 세금 딱 10%. 이렇게 세금 제도를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단순화할 경우에는 세금 탈세가 안 돼요. 왜? 매출이 얼마냐 보면 그냥 세금 액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도 헷갈려요. 이런, 그리고 그 장부가 그렇게 복잡해. 뭐 공제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제, 적자 이런 거 없습니다. 저 홍콩처럼 전체 매출의 5%, 10%, 10%. 5%, 5%가 세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금 전문가가 동원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매출 그룹이, 저 기업이 매출이 얼마다? 그럼, 세금 얼마냐? 그러면 하나도 안 틀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단순화하고, 그걸 100% 징수하는 이런 제도로 들어가면은 제가 내놨는 대로 우리 국가는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 빚지거나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탈세 200조를 어떻게 막느냐? 간단합니다. 세금 제도를 단순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탈세를 잘 모르시지만은 나는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돈이 탈세한 돈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는 이중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국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대표님의 정치 철학이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지나친 그 복지가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중남미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이 말하는 그 복지는 우리 복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는 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국민 배당금은 배당금이야. 우리나라는 7경이라는 국가 재산이 있어요. 그럼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3억씩을 국가에 투자한 거예요. 7경이라는 국가 자산의 소유자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5천만 명 나누기 7경을 하면은 한 사람당 13억씩을 투자했어요. 5인 가족이면 굉장하죠? 부가족이면 30억을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월 150. 노인들은 220 주는 겁니다. 복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돈이에요. 당연히 받을 돈. 복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복지를 내가 싫어합니다. 자, 보세요. 90만 원 줄 테니까 일하지 마라. 기초생활 보호자. 그래, 90만 원 줘놓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일만 하면은 그거 탈락시켜버려. 90만 원 안 줘요. 그게 복지예요. 국민 배당금은 당연히 주식, 우리 대한민국 주주고, 주식에서 대한민국에 왜 돈을 공무원들로 써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배당금 내놔라야 우리나라 주주들한테, 그거는 복지가 아니에요.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직장 다니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뭡니까? 사람을 주지를 않쳐버려. 야, 너 생활 급빈 자지? 너 한 달에 90만 원 줬으니까 절대 직장 가면 안 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들 내가 요새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 부동산 정책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해가죠? 뭐 그냥 비싼 아파트를 100개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종합소득세 받으면 되고 토지 보유세 받으면 됩니다. 그거를 융자를 이거는 주고 저거는 안 주고 이건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시장은 시중에 막힌다. 아무리 아파트 좀 올라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부동산을 근로자 대학생이 내가 강남에 있는 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천번 만번 주었다 깨어나도 그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저 부동산 값이 좀 내려간다 해서 지금 대학생이 취직해가지고 그 집을 살려면 500년 걸려요. 500년 걸립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그래서 내가 김영란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에 맡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여러분 예산으로 지금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정치인은 잡아가지고 정치인에게 보낼 수 있지만 기업가들이 상근회를 하는 것을 이거는 하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단 공정거래를 위반한다거나 분양하는 방법이 뭐 잘못되거나 사기를 친다 이건 몰라도 아파트를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저거는 위화감 조성하니까 깎아야 돼 이런 거 안 됩니다. 저거는 융자를 주고 이거는 융자를 주면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나는 그런 통제 정책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